자, 2과 본문 설명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일단은, words from the names. 자, words예요. words는, 뭐, word는 단어란 뜻도 있고요. 말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말들이야. 뭐, 단어들. from 뭐에서부터 온 names. 그러니까, 이름을 딴 말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름에서 따왔단 얘기야. 자, 봅시다. New words are made in many different ways. 자, 새로운 단어들은, 자, 만들어져. 자, BPP 수동태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니까. 바이 누가는 바이 사람은 뻔하니까 안쓴 겁니다. 그쵸? 만들어진대요. In many different ways. In many ways 하면 많은 다른 방법들로. ways에서 방법이겠네요. 많은 다른 방법들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뜻 쓰이는 거예요. 자, one interesting way. 자, 여기서 way는 사람의 사물이야. 방법은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러면은 앞에 interesting, ing가 있죠? 이거 뭐예요? 감정 나타내는 말, 그치? 사물하고 쓰면 ing가 온다고 했죠? 사람하고 쓰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pp가 쓰인다고 했습니다. interesting이죠, 그쵸?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이야. 뭐, making new words. 자, 새로운 단어들을 만드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A of B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B의 A예요. 그럼 중요한 게 A야, B야? A 얘기하는 거잖아. 얘의 얘니까. 자, 대전의 자랑하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대전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랑거리에 대한 얘기야? 자랑에 대한 얘기. 영어로 어떻게 해요? 자랑 of 대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야 A of B, B의 A, 대전의 자랑 아니야?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A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The words예요? 아니면 interesting way예요? One interesting way. 이게 주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들 복수 같잖아. 그치? 복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게 주어라. 그러니까 동사가 뭐가 와야 돼? is가 와야 된다고. 수일치. 이해 가십니까? 이거 얼핏 보면은 뭘로 보여? words가 복수니까 알았을 것 같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내가 선생님이면 낼 확률이 커요. The words I 놓고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그렇지 않겠니? 그럼 지금 making new words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one interesting way에 대한 얘기입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주어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방법은 to use names. 뭐예요?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A is B. 한번 뜻입니까? 이거는? A는 B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뭐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한 가지 재미있는 방법은 B는 다예요. 뭐예요? To use names 하는 것이다. 능성입대한데. 대조, 주격, 보어입니다. 보어자료일 수 있는 거 뭐예요? 명사나 형용사만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금 얘를 부연해주고 있는 거야? 얘랑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어는 이런 겁니다. 아, 보어래. 형용사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 하나는 명사 꾸며주는 거라겠죠. 그치? 또 하나는 뭐예요? B랑 같이 써갖고, 뭐시기 다가 되는 거라겠죠. 예를 들어서, I am happy. 그럼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 해갖고, 이게 서술적 기능인 거죠. 그치? B랑 써서 행복하다가 된 거지. 그리고 이거는, happy day. 그럼 day를 꾸며주는 거 행복한 날. 그쵸?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해갖고 얘랑 써서 서술적 기능으로 쓰인 형용사야? 아닌 것 같지? 아니면은 명사 꾸미고 써? 아닌 것 같죠? 그럼 얘 명사등법인 거예요. 사용하는 것다 그쵸? 투부정사의 명사등법이라고요. 우리 일과에서 투부정사등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왜 특히 부사정법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 그렇다고 하면 이과에도 투부정사 나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시험에 투부정사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는, 자, 방법은, 자, way는 그 방법은 to use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명사정법입니다. 명사 능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a well-known example. 잘 알려진 이죠. well-known은 잘 알려진 이런 뜻이에요. 잘 알려진 example. 예시는 뭡니까? is 답니다. 뭐예요? The word sandwich. 자, 주격 보호죠. 그쵸? 그 예시가 sandwich라는 단어잖아요. 자, 쉼표 있어요. Which comes from the fourth earl of sandwich 그랬거든요. 여기서 쉼표는 우리가 자, 이 다음 휘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지. 그럼 선행사가 뭐예요? 요 앞에 있는 말이지, 그치? 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가 뭐 대신 쓴 말이야? 샌드위치를 쓴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컴스가 동사죠. 그쵸? 이게 주어자리에 주격이에요. 근데 앞에 쉼표가 있지? 우리가 쉼표 있고 관계대명사가 오잖아요?
관계대명사 주격이 보통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오면은 이걸 관계대명사의 무슨 기용법,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지용법이라고 했죠. 계속지용법이에요. 자, 관계대명사 예를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 관계대명사는요. 하나는 자, 한정적 용법이 있다 했죠. 한정적, 다른 말로 제한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적 용법이 있다 했어요. 한정적, 제한적은 말 그대로 이거는 꾸며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꾸며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man 하면은 그 남자지. 남잔데 이거를 이 남자라는 뜻에서 한정시켜버린다는 얘기야. Who I met 뭐 last night 그 뭐예요? 어젯밤 내가 만났던 남자. 그 남자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어젯밤 내가 만났던 남자. 지금 선행사 꾸미고 있죠? 이게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죠? 용주 앞에 봐야지. 그런데 계속적은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거야. 말 이어줍니다. 그래서 I 예를 들어서 I love the man who I met last night. 이런 말 이따가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이 I love 있다고 하고. 그럼 나는 그 남자를 사랑, 누가 내가 뭐에 사랑해, 뭘, 그 남자를, 어떤 남자야? 내가 어젯밤 만났던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나는 내가 어젯밤 만났던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근데 얘는 뭐냐면 쉼표가 있잖아? 그러면 뜻이, 꾸미는 게 이어준다고 했어요.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를 어젯밤 만났다. 어젯밤 만났었다. 뭐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꾸미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쉼표 있고 관계대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아 주격으로 쓰인다고 했지 내가. 자, 이거 좀 지워봅시다. 주격으로 다른 말로 바꿀게요. 자, who 뭐라고 할까요? loves my friend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 그냥 말을 이것도 이렇게 바꿀게. 주격으로 하는 게 예시가 더 옳습니다. loves my friend. 그럼 위에 거는 뭐예요? 내 친구를 사랑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꾸며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 친구를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고, 아래 거는 뭐냐면은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놈은 내 친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꾸며주는 게 아니고 이어주는 거죠.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럼 이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보통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는 정해진 건 아니고, 접속사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해요. 글의 흐름에 따라 결정을 해요.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걔는 내 친구를 사랑해. 그러나 내 친구를 사랑해. 그러나가 자연스럽게 버스고 누가? 히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앞에 쉼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쉼표가 있으면 이렇게 꾸며준 역할이 아니라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서 자 well known example the word sandwich. 자 하나의 잘 알려진 예시는 다 sandwich란 단어인데요. and가 있어요. and it 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그거는 comes from,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4대 이거부터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 휘치는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란 얘기예요. 계속적 용법. 그리고 뭐에서 왔어요? first는 네 번째입니다. early 뭐예요? 이름이야? 네 번째 어리란 사람? of sandwich. 이게 뭐냐면은 자, 혹시 여러분들 duke란 말 들어봤어요? duke. Marquis는요. Earl. 다음에 Baron. Viscount.
공, 후, 백, 남, 자. 이게 뭐야?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니? 공작, 후작, 백작, 남작, 자작이에요. 응?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 기사작이라고 들어봤죠? 그 유럽에서 그 귀족들 있죠? 무슨 공작님, 공작부인, 백작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귀족들 계급인데 이게 제일 높은 계급이고 다 높은 거야. 일단 귀족이니까. 근데 귀족에서 제일 높은 귀족 있고 조금 덜 높은 귀족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얼음 누구야? 얼음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지역의 이 원래 지역 이름이거든. 샌드위치라는 지역의 4대 백작의 이름으로부터 따왔단 얘긴 거야. 자, 그래서 다시 a well-known example은 the word sandwich인데요. 잘 알려진 예시로는 샌드위치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거는 샌드위치 지역의 4대 백작으로부터 따온 말입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따라해볼까요? Duke, Marquis, Earl, Baron, Viscount, 공후백 남자. 이게 이제 그 순서예요. 공작 뭐 들어본 이름 뭐 있어? 무슨 공작? 후작, 백작. 백작은 되게 영화 같은데 많이 소설 옛날에 많이 나왔지, 그치? 남작, 아슈라 남작 들어봤니?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 알아? 뭐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있지? 아슈라 남작이잖아, 아슈라 남작. 있어요. 아슈라 남작, 그 사람 남작이었던 것 같아. 자작, 아무튼. 자, 그리고 자작이 아니 이게 제일 높다고. 듀크가 제일 높다고. 왜? 뭐가 온거 물어보세요. 어? 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그래. There are many words. 자, there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머시기가 있다라고 했지. There is 다음에 뭐가 옵니까? 단수나 셀수 없는 게 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there are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복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Many words니까 복수니까 아가 왔어요. 단어가 많은 말들일 때 like은 좋아하다 뭐뭐 같으냐? 뭐뭐 같은 샌드위치 in English 영어에는 샌드위치 같은 그런 많은 말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긴지?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키가 그거겠죠. 선생님 봤을 때는 수동태, 그쵸?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등법 보호 역할한 거.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니? 나오겠죠?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번스예요. 사이드번스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들어본 사람. 이거예요. 구렛나룻이라고 들어봤어? 구렛나룻이 뭐야? 옆머리 난거 있지? 그 구렛나룻. 이거 어느 나라 말일 것 같아? 이것은 우리말이래요. 나룻이 털이란 뜻이고, 털. 구레가 그 굴레라고 해서 수레에 이렇게 말이나 소 같은 거를 이렇게 수레에 할 때, 끌으라고 옆으로 묶는 끈뭐 그런 거래.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라 그래서 옆머리에 구렛나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The word sideburns. 자, sideburns라는 워드는 comes 왔대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The name of US Army. 자, 누구 이름이에요? 미국 아미 군대 general 장군이에요. Ambrose E. Burnside라는 사람. Ambrose E. Burnside라는 미 육군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단 얘기예요. 아미는 보통 군대인데 육군을 흔히 지칭합니다. 공군은 뭐예요?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에어포스가 공군이에요. 들어봤니? 해군은 뭐예요? 나비가 아니고 네이비. 마린 뭐 아예 뭐 틀린 거 아니니까 마린이 해병입니다. 해군을 왜 복수로 해? 네이비색이 해군 뭐 제복 색깔 뭐 이런 거? 해군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해병은 육해공을 다 통틀죠. 위에 공수부대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바다에서 잠수함 타고 침투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이 사람 이름에서 따왔대요. 사이드번스라는 얘기는 번사이드라는 이름 거꾸로 했네, 그렇지? General Burnside는요, was famous for. 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수거죠. Be famous for 하면 뭐라고 했어요? Be famous for. 같은 말,
자, be well informed 하겠지, 그쵸? for 머시기로 유명하다 이런 뜻이라겠죠? 뭘로 유명해요? His unusual facial hair. 그 사람의 unusual 하면은 보통의 특이하냐? 반대말입니다. 특이 아니죠? usual이 보통이잖아, 그치? 이거에 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facial. facial은 얼굴의 이런 뜻이에요. 얼굴의 face가 얼굴이죠? hair는 뭐예요? 털을 갖다 hair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제일 많은 털이 뭐야? 머리카락이니까 헤어 머리털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머리카락 이외에 여러분들 몸에 난 다른 부위의 털들 있죠? 상상하지 마시고 그 털들도 다 헤어예요. 알겠죠? 다 헤어입니다. 그것도 영어로. 자, 지연이가 뭐한 6학년 초반부터 나기 시작한 주요 부위의 털도 헤어입니다. 네. 자, he shaved. 자, 누가? 유튜브에 올라가, 네. He, 누가? 걔가, shaved는 뭐예요? 면도했다, 이런, 면도하다거든, shave가? 그래서 D가 붙어서 과거형이 쓰인 거예요, 면도했다. 그쵸, 우리 after shave 하면 면도 후에 뭐 바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His face, 얼굴을 면도했대요. 걔 면도를 했는데, but, 하지만, left 무슨 뜻이에요? 남겨두다의 과거죠? leave의 과거죠? 그치? leave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he shaved, he left. 남겨뒀대요. 머리를 the strips 줄무늬입니다. strips of his hair. 그러니까 그털 줄무늬니까 털 이렇게 무늬를 남겼대. in front of his ears. 그러니까 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있으면은 귀가 있겠죠. 그쵸? 앞에 있는 여기 남겨놨다는 얘기야. 이렇게 특이하게 이해 가지 무슨 얘기인지? at first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옛날 뭐 사진이나 이런 거뭐 이렇게 불했나 딱 기록 했잖아. 네. 선생님 털이 많아요. 네. 자, 일단은 잡담은 하지 말고 at first 우선은 자, 처음에는 이런 얘기 at first 뭐 처음에는 우선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빈칸 넣기도 주의하시고요. 이런 거 있으면은 글 순서 정하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쵸? 우선 처음에는 the word bonsai는요. bonsai라는 단어는 was coined. 자, coin 따라 합시다. coin. 명사로 동전이란 뜻이 있죠? 동사로는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뭐예요? 번사이드가 이런 단어가 만들었어, 만들어졌어. BPP 수동태다. 누가 만들었겠니?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번사이드라는 말은 만들어졌대요. 왜? Describe 하려고 왜입니다. 왜 나타내는 건 뭐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투부정사 시험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지. 1과에도 나오고 2과에도 나오니까. 그치? 반드시 나옵니다. 묘사하려고, describe은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묘사하다, 설명하다. 묘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This unique style. unique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독특한이죠? 이 독특한 스타일을 describe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야, bonsai는요. bonsai란 말은. The was는요, the word, 그 말은 was 나중에, 자, 그 단어가 변해졌어. BPP 수동태계는 누가 변화시켰어? 사람들이 변화시켰겠지, 그쵸? into 뭘로요? sideburns. 꼭 뒤집어 sideburns라고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중요한 수거. be changed into 뭐시기? 그러면은, 자, a changed into b 해볼게요. 그러면 a는 b로 바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니까 이 word, 그, one side라는 이 단어 말은 sideburns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장군님이 이렇게 여기 이제 안 자르고 길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면도하는데. 자, fun fact. 재밌는 사실. Ambrose E. Burnside라는 분은 1824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돌아가셨나 봐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지휘를 맡았던 장군으로 콧수염과 구레나룻이 연결된 독특한 수염으로 유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What was General Burnside famous for? 무엇? be famous for는 유명했다는 얘기죠. General Burnside는 뭘로 유명했어요? 자, 누가? He was. 그렇죠. He was famous for. 그분은 유명했습니다. for 뭘로요? His sideburns. 그쵸? 옆머리. 그다음에 your turn. What do you think of sideburns?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옆에 기르는 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come from. 뭐뭐에서부터 오다 이런 얘기예요. sideburns. 구렛나루예요. 구렛나루. 그다음에 army.
army 육군, shave 면도하다, coin 그래서 만들다, describe 묘사하다, unique 독특한, change into 뭐뭐로 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네, 자, 첫 번째 파트 마칩니다.